자, 그래서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좀 고쳐달랍니다. 바르게 고치고, 일단 바르게 고치는 것도 좀 합시다. 바르게 고치고요. 예, 그래서 첫 번째 A의 1번, 어느 부분이 잘못됐습니까? 저기 MB MD의 저 부분이 잘못됐습니까? 아니 뭐 어떻게 고쳐줘야 되는데요? ENVIES 그래서 쭉 읽어볼까요? 매기 맥이 그 매기 사람 이름입니다. 아네 왜? 매기 MB my new purse 맥의 MD is my new purse. 자, 2번 어떤 거 틀렸어요? 저 나셔나 어? 나 나시 부분이 틀렸습니까? 그럼 어떻게 고쳐줘야 돼요? 돈트롱 해야 돼요. 그래서 읽어볼까요? We don't sell hamburgers and 코카 Cops. 콕스 어떤 부분 잘못 읽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We don't sell hamburgers or 콕스 We don't sell hamburgers or cocks. 오케이. 그래서 3번은 어느 부분이 틀렸습니까? 두 아니 더즈요 더들을 뭘로 고쳐야 돼요? 두요 오케이. 그래서 읽어볼까요? 더 니스 프랜 플레이 베이스볼 오케이, 다시 읽으세요. 두 니스 프렌치 플레이 베이스볼 다시 읽으세요. 두니 니스 프렌치 베이스 아 플레이 베이스 아 베스킷볼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 한번더 읽으세요. 두 니스 프렌치 플레이 베스킷볼 오케이, 4번 어느 부분 틀렸어요? 저 티치 티치를 어떻게 고쳐줘야 돼요? 티치스 티치의 스펠링 T. E A C H E S 오케이, 그래서 읽어보세요. She teaches history and all middle school 오케이, 그래서 좀 이따가 이 대답 듣고 싶은 질문 버전 하나,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을 때의 질문 버전 두 가지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5번은 어디가 틀렸나요? 돈트요 폰트를 뭐로 고쳐야 돼요? 더즌트요 오케이, 그럼 읽어보세요. She doesn't understand their questions.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고쳐, 다시 1번으로 가서 이렇게 고쳐야 되는 이유는 일단은 이 원래 앤디의 뜻은 뭐고? 부러워하다. 부러워하다라는 동사인데 지금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다시 두. 하다시 두를 선택하면 MB의 형태는 뭐가 된다? MD가 되겠죠, 그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삼개 틀렸다는 얘기고 이렇게 고쳐야 된다는 얘기죠. 하다시 두니까 맥이 아니라고? 도주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제가요? 상황이라면. 그랬나요? 다시 플레이해서 들려줄까요? 아니요. 지금 이 표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표현이 누구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당시요. 왜요? 저 맥기가 여자랑 금방 길어봤자 뭐 주격 인칭되면서 뭐쉬 쉬니까 하다시 더즈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MD 안에 더즈가 들어가야 되는데 더즈를 집어넣을 때 규칙이 몇 가지가 있죠. 그중에 지금 뭐 플러스 Y야? 아니 뭐 아니 자음 플러스 자음 와이 플러스 Y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IIS Y를 지운 다음 IES IES 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뜻은? Maggie MD is my new purse의 뜻은? 메기가 부러워한다 나의 새로운 지갑을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요? What does Maggie What does Maggie MD? Maggie는 무엇을 부러워하니?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o MB's Who MB's my new part? Who and this my new purse? 누가 내 지갑 부러워하는 거지? Maggie and this is your new purse. 그다음에 이거는 뭐 너무 쉽고요. 됐습니까? 자, 얘는 왜 we not sell을 we don't sell로 고쳐야 되는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이 문장 하고 싶은 얘기 해석하면 일단 뭐고? 일단 우리는 팔지 않는다. 햄버거와 콜라를 햄버거와 콜라를 안 팔라 그러면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고요.
햄버거 콜론. or 의 뜻이 뭔지 몰라요? 또. 또예요? 또한. 또한이에요? 어, 그럼 and는 할 일이 없어지네. 또한 그리고 또 and. 와. or 의 뜻은 또는. 또는.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면 we don't sell hamburgers or cokes의 뜻은 우리는 팔지 않는다. 뭘 팔지 않는데요? 햄버거 또는 콜라를. 햄버거 또는 콜라를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라는 얘기고. 네. 그러면 이 표현에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뭘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두. 셀의 뜻이 뭐기 때문에 팔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Do Nick's friends play basketball? 더즈를 두로 고쳐야 되는 이유는? 일단은 Nick's friends이기 때문에 they 안만 좋은 day여가지고 day 두. 안만 길어봤자가 그렇게 머리에 입이 안 있을까?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 they. 아, do they play basketball? 걔들 농구하니? 라는 표현이다.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뭘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하나씩 두.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4번 teach를 teaches로 고쳐야 되는 이유는? 이 문장이 어, 하고 싶은 얘기가 일단 뭐고? 그는 가르친다 역사를 중학교에서. 그는 역사를 중학교에서 가르칩니다. 라는 표현이고. 그런 표현을 하고 싶을 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뭘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하다시 던지 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왜 그냥 s가 아니고 es야? 어... es 만드는 게 o, s, z, c, c 글자 o 그리고 소리 s, z, c, c. s 소리로 끝나려면 알파벳은 s 또는 x로 끝나는 애들 동사들. 그 다음에 z 소리 마찬가지 s 또는 x 또는 z. s 소리 내는 애들이고요. 얘들은 z 소리 낼 수 있는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c 소리 낼 수 있는 알파벳은 s, s, h, wash 이런 것들 씻다. 그 다음에 c 소리 낼 수 있는 알파벳은 c, ch, ch. 그 중에서 여기에 ch, teach이니까 es를 붙여야 된다. 됐습니까? 고치다 fix. 그는 고친다 he fixes. fixes. 됐습니까? 스즈시치 소리로 끝나겠다고 이해했다. 그래서 히스토리라 대답 듣고 싶으면? 어... 무엇을 가르치니 중학교에서? 영어 버전? What does he teach at a middle school? 오케이. 그 다음에 됐고요. B. 관로 안의 말을 알맞은 형태로 넣어라. 일단 1번부터 5번까지 쭉 풀어보겠습니다. 쉬 아만 말 넣으세요. 예, 당연한 거 아니에요. She wears blue jeans every day. 이렇게? I wear jeans. Wears blue jeans every day. 그래서 blue jeans라는 대답 듣고 싶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은 every day라는 대답도 한번 듣고 싶어요. 두 가지 질문. 오케이. 그래서 2번 Her grandfather has a knife. Yeah. Yacht. Yacht. Nice라는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My sons are Hennet Honest. Honest. H 소리 안 납니다. Hon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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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don't tell this. Lies. Lies. 네, 4번. Honest. Anna. 예. Anna makes butter cookies every Sunday. 오케이. 그래서 butter cookies라는 대답 듣고 싶고 그 다음에 makes butter cookies라는 대답도 들어보고 싶다. 두 가지 질문. 됐습니까? 계속해서 5번. He is in Korea now. He doesn't live in New York. 오케이. 그러면 일단 해석해보고 질문 답해보겠습니다. She wears blue jeans every day. 그녀는 입는다 청바지를 매일. 오케이. 그녀는 매일 청바지를 입어요. 라는 표현이고. 그렇다면 blue jean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무엇을 그녀가 입니 매일?
오케이, 영어 버전. What does she wear every day? What does she wear every day? 그녀는 맨날 맨날 뭐 입니? She wears blue jeans every day. Every day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혹시 아나? 언제 그녀가 청바지를 입니? 언제? 아니. 언제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얼마나 자주 청바지 입니? 매일 입는다. 이게 좀 더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 how? 어? 어, 다 맞았어. 그래서 얼마나 자주 가르쳐줬죠? 네. 재빈. 아. 오늘 배웠던 거 잘 배웠 기억해 주세요. 네. How often? 그렇지. Often does she wear blue jeans? 너무 묻겠죠. 됐습니까? How often does she wear blue jeans? 얼마나 자주 청바지 입니? 매일매일 입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nice란 대답 듣고 싶대요. Her grandfather has a nice yacht. 그녀 일단 해석은? 그녀의 할아버지는 멋진 요트를 가지고 있다. Have가 has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Grandfather, her grandfather 안만족이 키워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nice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는 뭐라고 물어볼까요? 어떠니? 어떠니 그의 할아버지의 그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요트는 그래서 이 대답이 듣고 싶어요. 이 부분 말할 때 갑자기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큰 소리 시끄러운 소리 내가 못 들었대. 그러면 컨트롤 C, 컨트롤 V. 오케이. 예주고 뭐 넣으면 자연스러운 질문이 되나요? 어떤? 그렇죠. 네. 어떤 요트 갖고 계셔? 어, 멋진 요트 갖고 계셔. 얘를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How? 그럴 줄 알았어. 어떤 이면 다 How죠. 어떤 색? What color? 그래서 what what does her 저럴 줄 알았어. I what yacht what yacht what yacht. 오케이, 그래서 어떤 책 what book 어떤 영화 what movie. 그럼 너는 어떤 영화를 좋아하니 라는 표현이 what do you like movie야 what movie do you like야 what movie do you like. 그러면 그녀의 할아버지가 어떤 요트 갖고 있는지 물어보는 표현은 뭐라고 한다고요? What yacht does her grandfather have? What yacht does her grandfather have? 됐습니까? 오케이. 어떤 하면 다 무조건 하옵니까? 어떤 색? How color야? What color야? What color.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don't tell lies. 해서 나의 아들들은 정직하다. 그들은 거짓말하지 못한다. 말하지 못한다. They can't. 아니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네. Honest의 뜻은 아니 아 정직한. 아니, 무슨 시? 어떤 시?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Anna makes butter cookies every Sunday의 뜻은 뭐고? Anna는 만든다 버터 쿠키를 매주 일요일마다. 오케이, 그래서 butter cookie 아니다 그냥 바로 makes butter cookie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무엇을 Anna가 하니 매주 일요일마다 애나는 일요일마다 뭐해? 영어 표현 What does Anna do? 오케이 오케이 알고 있네. What does Anna do every Sunday?
무슨 시 포함된 질문? 하다시. 그러면 하다시 대장 두나 더즈를 사용하면 되겠다. Every Sunday란 대답 주고 싶어. How often? 눈치챘네. How often does Anna make butter cookies? 얼마나 자주 만들어? 매주 일주일마다 만들어. 그다음에 he's in Korea now. He doesn't live in London. He doesn't live in New York. 뜻은? 그는 지금 한국에 있다. 그는 뉴욕에 살지 않는다. 오케이. 그다음에 맞으면 그대로 읽고요. 틀리면 발음에 고쳐서 읽어주세요. 1번. My sister runs a restaurant. 맞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이를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좀 이따 해석해 주시고요. My sister runs a restaurant. 오케이. 그다음에 좀 이따가 My sister runs in a restaurant도 해석해 주시고요. 여기에 in이 있는 버전과 없는 버전. 계속해서 2번. Helen and her brother love their fat. Fat? Fat? 아니, 뭐 F 있나봐요? fat만 빼시오. fat. 아무 때나 막, 뭐 멋부리고 이상하게 영어처럼 발음하면 됩니까? 아니죠. 왜? L은 전부 다 R 발음하버리지 왜? 그러면 왜 R 이러고 있으면 영어하는 거 같잖아. 영어 잘하는 거 같잖아. 그치? 그래갖고 이거 뭐 love 이러지 왜? love. 어? I love you. 이러지 왜? 어? I love you 하면은 미국 사람들한테 어떻게 들리냐면요. 이렇게 들리고요. 어? I love you. I love you. 이러면 이렇게 들리고요. love의 뜻은 무슨 뜻이냐? 난 너를 문지러. 문지. 도망가겠죠. I love you 해야 될 거야. I love you. 아무 때나 어? 그리고 있으면 됩니까? 펫은 뭔 펫이야, 펫은. 그들의 뚱뚱한으로 들리겠다. 펫으로 들리겠다, 펫으로. 펫! 펫. 헬렌 앤 허 브라더 러브 데어 펫. 그냥 틀린 데가 없다? 네. 무슨 뜻인지 좀 이따 얘기해 주세요. 계속해서 3번. 두 캐리 앤 잭 라이크 이탈리안 푸드. 틀린 데가 없다? 네. 오케이. 4번. They don't know my email address. They don't know my email address. 고쳐야 된다. 5번. The dandy listen to the radio at night. Does Danny listen to the radio at night? 고쳐야 된다. 오케이, 그럼 보겠습니다. My sister runs a restaurant. run은 es 할 녀석이 아니죠. 어떨 때 ES 한다고요? 런이 S가 있거나 X가 있거나 뭐 Z가 글자로 있거나 하려고요? 예, 계속하세요. X가 있거나 S가 O가 있거나 있거나 O가 있거나 SH가 있거나 CH가 있거나 있는 녀석 쓰즈 슈치 O가 아니니까 이러면 편할 걸.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다. 그러면 일단 My sister runs a restaurant의 뜻은? 나의 시스터는 누이는 나의 누이는 레스토랑을 운영한다. 맨날 뛰댕기기만 하더라고. 초딩들은 런은 무조건 다 달리다는 줄 안다니까. 그렇습니까? 네. 여기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왔기 때문에 런의 뜻은 어쩔 수 없이 무슨 뜻이 될 수밖에 없다. 운영한다. 오케이. 그럼 My sister runs in a restaurant의 뜻은? 나의 누이가 뛴다. 달린다 레스토랑에서. 그니까 식당에서 막 뛰어다니다 쫓겨났다 뭐 이런 얘기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얘는 왜 그대로 두가 들어있는 형태인 것 같은데요? 왜 그런가요? 헬렌 앤 her brother가 데이기 때문에 데이. 연명 주격 인칭 대명사 데이가 들어있는 3인칭인데 단수가 아니고 복수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얘도 똑같은 이유고요. 그다음에 데이인데 왜 더즈. 오케이. 더즈가 빠져나갔는데 더즈가 또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다. 오케이. 그다음에 they don't know my email address는 뭔 뜻이에요? 그들은 알지 못한다. 나의 이메일 주소를. 오케이. Does Danny listen to the radio at night의 뜻은? 댄 데니는 듣니?
라디오를 저녁에. 저녁에? 밤에. In the evening? No. 네, 칼질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이런 식의 문제는 다 칼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네, 이 호텔에서 칼질을 어떻게 하는 거더라, 근데? 일단 누가 다 찾고요? 누가 다 찾고요? 문장한테 몇 가지 질문 하라고요? 여섯 가지. 오케이. 누가? 그들이.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서? 아니 어디 이 호텔에? 오케이. 뭐하니? 지내니?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도 뭐 바로 잘라보죠. 그는 네.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 누가? 그는 무엇을? 문자 메시지를 다 보내지 않는다. 오케이. 그럼 다시 돌아서 그들은 이 호텔에서 지내니? 라는 표현은 Do they start? I stay in this hotel. Do they stay in this hotel? 이라고 물어봤는데 맞다면 Yes, they do. Yes, they are.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네. 중1 때 시험 문제 다음 대화 중 어색한 것은 Do they stay in this hotel? Yes, they are. 미친 거죠. Yes, they are hotel. 그들은 호텔이다 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이제 두가 종류가 많다는 얘기 알죠? 네. 좀 이따가 두, 일, 이, 삼 해놓고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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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요? 일, 이, 삼 두의 종류 세 가지 있잖아. 아, 네. 그치, 알지? It은 이제 1, 2까지 배웠지, 그치? It은 1, 2, There도 1, 2 배웠고, 그치? Hard는 1, 2, 3, 4 배웠고 3까지는 알아야지, 그래도 Hard는 선생님이 번호 붙이는 건 뭐? 여러 개 뜻을 갖고 있는 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는 문자 메시지 보내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He doesn't send next message. Next message? Next 여기 있다. Text. He doesn't send. He doesn't send. Text messages. Text message. Text messages. Text message. 너 뭐 합기도 옛날에 다니면서 몸만 풀지 말고 혀도 좀 풀어라. 그래. Does he send text messages? No, he doesn't send text messages. Okay. 빈칸에 들어갈 말이 알맞게 짝지어진 것은 다음 1번 첫 번째 he brushes his teeth after meals. 그러면 첫 번째 빈칸에서 여기에 정답이 될 수 있는 번호를 모두 고르면 2, 3, 4, 5 2, 3, 4, 5라고? 아니요 4, 5요 4, 5 죽을래? 아니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문장 스칼렛 읽고 난 눈치 보지 마 그냥 네 마음대로 읽으라니까 영어는 Scarlett doesn't study French at school. 잘 읽는구만. 뭘 자꾸 신경을 쓰나? Scarlett. 그래서 결론은 5번이다. 됐습니까? 수주 수치 예수고요. He brushes his teeth after meals. 오케이. 그래서 brushes his teeth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es he do after meals? What does he do after meals? 의 뜻은 무엇을 그가 하니 저녁 밥 먹고 식사 후에 after meals meal 단어할 때 만나봤을 거고요. 식사란 뜻이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두 하면 네,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하다. 하다. 뭐 예를 들어 봐. 이렇게 쓰이. 이렇게 쓰이. 일단은 I can do it. 오, 좋은 예네. 네. 네. 그다음에 또 조동사. 오, 양념 씨. 네. 조동 양념 씨라고 안 그러고 중학생들한테 조동사라고 멋있게 얘기하네. 네. 뭐할 조자에 뭐할 조자라 그랬어. 도와줄 조자라 그랬어. 도와줄 조자. 동사는 그동안 나랑 나한테 뭐라고 들었던 애야? 무슨 씨? 하다시. 하다시 네. 도와주는 애라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봐. 예를 들면
I what does he do after? Oh, he do after meals. Meals. 여기에 do가 두 개 보이는데 어느 게 조동사란 말인데 그러면? 저기 does가 조동사예요. 오, 똑똑한데. 네. 그러면 얘는 여기 가야 되는데 하다란 뜻이니까. 얘는 뜻을 그는 무엇을 하니에서 하니란 뜻을 얘가 갖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묻게 된 하다, 원래 하다였는데 하니로 바꾼 이유는 조동사. 하나 더 있는데 조동사일 때. 하나 더요? 어. I don't like. I don't like it. 그래서 어느 게 조동사야? 저 don't. I don't. 됐습니까? 네. 헤이. 이런 것들이 조동사 튀어나온 애들 하다시 속에 숨어있다가 묻고 싶거나 또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not과 합쳐져서 don't나 doesn't 된 애들 조동사. 그렇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녀석은? 세 번째 녀석은 어. 뭐죠? 예를 들어봐. 그러면 명칭을 모르겠으면 예를 들어보세요. 아니, 그것도 모르겠습니까? 네. 얘는 대화로서 얘를 설명해야 되는데 A가 뭐라 그러냐. Do you like it? 이랬어. 그랬더니 B가 뭐라 그러냐. Yes, I do. 그래서 세 번째 녀석의 이름은 뭐다? 대동사. 대동사가 뭔데? 커다란 동사란 말인가? 아니요. 그러면 하다시 대신 왔다고요. 그렇죠. 대신자, 대신. 대신. 대리인이라고요. 얘 네. 뭐 대신, 이 지우고 뭘 쓸 수 있어? Yes, I like. Like. 네. 예, 대신 왔다고요. 그리고 대신 온 하다시 대동사. 이 세 가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제 뭐 남았냐 하면요. 4번, 5번 정도 남았네요. 맞습니까? 헤이. 이거 구분하라는 얘기네. 네. 됐습니까? 네, 그래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은 그 3번이요. 3번인가? 네. 그러면 3번 읽고 뜻은 we do the dishes after dinner. 그러면 비디 병은 참 안 남는다. Dishes 써줄게. Dishes. 어, BD가 왜 이렇게 헷갈리냐? 어? 아이고야. We do the dishes after dinner의 뜻은 뭐고? 우리는 그 청소한. 우리는 뭐? 우리는 닦는다. 우리는 설거지한다. 아, 설거지한다. 예, 저녁 식사 후에. 네. 일단 do the dishes는 통째로 wash the dishes 하고 똑같은 뜻이고 그렇죠. 설거지하다란 뜻. do the dishes, wash the dishes. 그래서 얘는 그러면 여기 1, 2, 3 중에 뭔데? 저 1번이요. 얘를 보고는 뭐라고 중학교 선생님들이 동사 본동사 라고 한다. 동사 그대로 쓰여 하다란 뜻을 갖고 있다. 나머지 애들은 얘는 아무 뜻이 없다. 어, not이 넣고 싶어서 오거나 묻는 말 만들고 싶어서 나온 거다. 오케이. 그러면 1번에다가는 내가 1번에다가는 take에다가 형광펜 칠했어. 그럼 2번에는 어디다 형광펜 칠할 것 같아? like에다 칠한다. 그러면 4번은 eat. 5번은 play. 3번에도 초록색 칠하라면 do. 그래서 1, 2, 4는 똑같은 애들이네. 네. 1, 2, 4는 여기서 분석했던 이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조동사. 조동사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4번 William does not eat spicy food의 뜻은 윌리엄은 먹지 않는다 매운 음식을. 윌리엄은 매운 음식 안 먹어. Do you take a yoga class는? 너는 요가를 배우니? 요가 수업 받니? 받니? Take a class. 수업 받다. 수업 받다. 그다음에 오케이 3번부터 계속 이어서 가지고. 인천이는 안 가고 뭐해? 뭐 하고 있는데? 겁나 공부하고 있는 거야 지금? 겁난다. 아 공부하고 있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애들을 데리고 와. 내가 수업을 해줄게. 아니요, 딴 데 갈 거예요, 선생님. 알아보고 있냐? 알아보려고요. 갈 만한 데는 있나요? 뭐 진샘 뭐 이런 데겠지. 아우, 학원이 많아? 그래서 막 여기저기 가보고 있어. 그래서 어디가 가볼 만하대?